자, 이제 실제로 이제 스마트하게 계산할 방법을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반짝반짝 이게 지금부터 그 MRP에서는 밸류 펑션이었어요. MRP에서는. 근데 MDP에서는 그것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제목 보세요. 제목만 State Value Function, Action Value Function. 그러니까 MRP에서는 밸류 펑션으로 하나였습니다. 이제 밸류 펑션 여러분들 데피니션을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하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MDP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액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밸류 펑션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밸류 펑션인데 state 밸류 펑션이고 다음은 또 밸류 펑션인데 액션 밸류 펑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제 뭔지는 제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의, 이제, state value function의 정의가 여기 있고, action value function의 정의가 여기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자면, state value function은 괜찮았어요. 여기를 하면서 이제 또 제가 또 좌절을 했죠. 그래서 또 접고 또한 1년을 또, 딴거 하다가 또 보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 value function은 알아요. MRP에서.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 있고, 됐죠? 그러면 시간이 무한히 지날 때까지 받는 return의 expectation 했습니다. 그러면 MDP에서 state value function은, state value function은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지, 파이 뭐냐면, 파이로 팔러스가 주어져 있어요. MDP에서. 그럼 MDP가 무슨 문제로 바뀐다고 했죠? MRP죠. 그래서 그냥 MDP에서 state value function은 파이로 주어지니까 MRP가 되고 MRP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value function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state S에 있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policy 파이를 따르니까 따랐을 때의 expected return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state value function은 value function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policy가 주어지면 MDP가 더 이상 아니라 MRP니까. 그리고 그 공식이 여러분들 보시면 요 식을 어떻게 요거는 요거였는데 여기 지금 보면 파이만 다 들어간 거예요. 혹시 어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면 공식은 똑같습니다. 아랫부분에 그 첨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러스 파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여기다 크게 써놓으세요. MRP랑 같다. 팔러스가 주어지면. 그래서 state value function은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X라는 거 있잖아요. X. 미지수.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의 나이에, 뭐, 예를 들어서 2배의,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배라 할 거지? 막 예를 들어서 한 10살쯤이라고 치면 그때 아버지가 보통 한 예를 들어 한 3배의 5를 더하면 아버지 나이와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나이에 3배의 5를 더하면 아버지의 나이가 같다. 그러면 나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 이거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거, 제 기억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면
잘 그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면. 나의 나이가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나의 나이예요. 근데 그걸 세 배를 더 했대. 이제 뭐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35살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치죠. 아이 아버지 나이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돼. 내가 예를 들어 7살이면 세 배 더하면 그다음에 5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21에다가 26이니까 다르니까 난 7살이 아닌 거고 또 8살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X로 두어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아마. 미지수로. 그리고 이걸 내가 정답을 찾고 싶은 거 지금은 모르는데 안다고 가정하고 그걸, 근데 숫자를 모르니까 그걸 문자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5를 하면 35가 되고 이걸 그냥 풀면은 X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어릴 때 공부할 때, 이건 뭐지?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사고에 점핑을 하기가. 모르는 거를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X를 놔라. 그러고 쭉 뭔가를 전개하면, 그러고 나서 쉽게 X를 찾아지는 거죠. 맞죠?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이렇게 놓는 이 사고 과정이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지금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옵티멀 팔러스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취할 컨트롤은 그 중에는 제일 옵티멀한 여러분들은 최소한 생각하고 옵티멀한 팔러스를 실행시킬 거잖아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의 나이가 관심이 있듯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좀 패턴들을, 우리 바보가 아니니까. 패턴들을 뭔가 경험으로 배워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논의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팔러스 파이, 이게 X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옵티멀한 팔러스 파이를 찾고 싶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고민하지 말고. 이거랑 똑같은 지금 사고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계속 팔러스 또는 액션이 뭔가 이게 옵티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아니면 팩토리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놓고 생각하잖아요. 계산한 거 없는데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러고 나면 그걸 통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난 X는 모르겠지만 이 정답은 여기 있다. 계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쉴 텐데 이제 밸류 펑션이 있는데 MDP로 오면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MRP와 MDP의 유일한 차이는 여기에는 액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냥 순수하게 정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기를 해요. 다시 여기는 V로 썼습니다. 원래 value 펑션이 VS였는데 팔러시 파이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표기했어요. 오케이, 나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자, 근데 갑자기 또 이제 Q로 써요. 왜 또 Q로 쓰지?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 있고 액션도 있고 팔러시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뭐 했다 치고, 자, 정의가 진짜 이게 소위 말해서 웃겨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지금 나는 스테이트 S에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이 S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S에 있으면서 A라는 액션을 테이킹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P 위에 A가 있는 거에 따라서 트랜지션 할 거예요. 다른 스테이트로 갔습니다. 다른 스테이트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난 여기 있으니까 뭐냐 하면 지금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파이를 따르게 돼요. 무슨 자 플러스는 모든 스테이트에 지금 다 주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옵티멀할 필요는 없어요. 플러스 파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서는 플러스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지금 요게 주어진 거니까 S에서 그냥 A라는 액션을 테이크 할게요. 주어진 팔러시랑 상관없이. 그러면 어디로 트랜지션 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주어진 팔러시가 있으니까 MRP로 흘러가겠다. 그럼 또 무한히 흘러가겠죠? 그럼 그게 또 밸류 펑션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을 때부터 팔러시 파일을 해당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의 의지대로 나의 액션을 팔러시에 상관없이 테이크 할 거니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차이점? MDP 문제에서 팔러시 파이가 쫙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MRP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걸 그냥 따라가면은 스테이 밸류 펑션인 거고. 근데 지금 지금 타임 T에서 내가 팔러시와 상관없이 액션 A를 취할 수 있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걸 한번 취했어요. 그래서 그게 요 안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다른 데로 점핑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그냥 MRP로 흘러가겠습니다. MRP로 흘러가겠습니다. 없죠. 얘는. 왜냐하면 파이로 모든 게 다 주어졌으니까. 얘는 MRP예요. MRP입니다. 그러니까 A가 다 있죠. 아니요. 지금 MDP니까 이제 스테이트가 있고 가능한 액션들이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팔러시 파이가 주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팔러시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는 여러 개 중에 요거, 여기서는 요거. 그걸 다 정의한 거잖아요. 팔러시라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액션이 하나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액션이 하나만 있는 거니까, MRP 문제가 되는 거죠. MRP. 한 번만. 액션을 정하는 게 아니라 팔러시를 따라가는 거죠. 팔러시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팔러시라는 거는, 예, 액션들 중에 하나. 1대1로. 그게 여기서. 확률적으로도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냥 스테이트마다 액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하기 이론은 훨씬 그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이거 뭐지 또? 근데 끝까지 갔다가 보니까 아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적용이 안 되죠. S를 제외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아예 좀 하고 그냥 10분 쉴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향으로 갈 건데 어떤 느낌이냐? 자, 어떤 느낌이냐? 액션 밸류 펑션이잖아요. 자,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냥 나의 의지대로 A를 선택할 겁니다. 팔러시랑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어떤 거를 트랜지션 했죠? 그러면 팔러시대로 따르겠죠? 따르겠죠? 근데 잘 보시면 내가 여기에 있을 때 A를 선택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도, 여기서도 액션 밸류 펑션을 뭔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때는 요 스테이트에서는 또 내가 의지대로 A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스테이트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떤 걸 A를 선택하면 얘 입장에서는 그게 팔러스인 거죠. 그 팔러스를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옵티멀 팔러스를 찾을 거니까. 옵티멀 팔러스를 찾을 거니까. 이걸 계속 그 여러분들이 그 픽스 포인트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A를 뭔가 제일 좋은 걸 하나 뭔가 찾을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거의 팔러스를 내가 이걸로 바꾸면 또 전체적으로 보상 밸류 값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터레이티브 하면 전체가 각각 모든 스테이트의 A가 쫙 세팅이 되고 그게 그걸로 다 선택을 하면 전체가 옵티멀한 팔러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자,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S에 있으면서 A는 나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 다음은 팔러시 파이를 따라간다는 게 가장 키한 아이디어예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죽어도 깨어나도 저는 제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액션 밸류까지 디파인을 했다는 거 이제 스테이트 원래는 다시 MRP에서 스테이트 밸류인데 MDP에서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고 이쪽은 이거랑 사실 같은 거고 이쪽은 S에다가 팔러시랑 상관없는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팔러시 그냥 따라가. 좀 이상한 데피니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이용해야지만 옵티멀한 팔러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을 모든 스테이트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산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써야 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죠. 밸류 팔러시 파이로 주어져 있다고 치고 MDP인데 팔러시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이거죠. 이거. 그럼 그냥 이거 이제 설명 더 안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갈 때 그냥 리워드 받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하고 그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 근데 한번 트랜지션 했으니까 감마가 있는 거고. 그게 얘랑 같아야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쪽은 액션 밸류 펑션이에요. 근데 액션 밸류 펑션인데 내가 지금 여기 S에 있는데 내 의지대로 A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A를 팔러시 파이랑 똑같이 해도 상관없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S에 있고 A를 선택을 하는데 이 A를 액션을 A를 그냥 팔러시 파이로 하면은 이거는 저거랑 똑같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액션 밸류 펑션은 지금 S에서 A는 내 마음대로 픽하는 건데 그 A를 마음대로 픽하는 A를 전체 팔러시를 따라서 하면 전체 팔러시의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거를
따르면 동일하게 똑같이 그게 value function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말장난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는 taking action A under policy pi예요. 원래 definition을 보면 S에서 시작해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때는 아무렇게나 액션 A를 택하고 그 다음부터 policy를 따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장난 한 겁니다. 말장난. S에 있고 A 역시도 policy pi를 따르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policy를 pi를 따르겠죠. 그게 액션 밸류 펑션의 definition이니까. 요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노테이션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는 제가 처음에 S에 있습니다. 요 화살표는 뭐냐 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요 A를 택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나는 S라는 스테이트의 액션 A를 택했습니다. 아직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P가 있죠. 원래 MDP에서 P를 define 하려면 S와 A가 정해져야 돼. 그 P에 해당하게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S'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걸 그렇게 노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는 스테이트고 검은색은 스테이트와 액션까지 정해졌을 때를 표기하는 노테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 혹시, 그러니까 지금 그 요 말장난인데 요거 S에서 A도 policy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state value function이랑 action value function이 다 같아집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뭐 state value function과 그 액션 밸류 펑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거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관계를.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건 뭐냐면 내가 지금 S에 있어요. S에 있고 A를 픽하는데 그 A는 뭐를 따른다는 건가? 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S에서 A는 팔러시를 따라야 되죠. 팔러시를. 그 팔러시에 따라서 트랜지션을 할 겁니다. 자, 근데 팔러시 지금 요 그림이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 팔러시예요. 내가 S에 있고 A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S에서는 그냥 이 액션을 취하라. 근데 제너럴하게는 가능한 모든 액션을 확률로 디파인한 거라 이게 팔러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팔러스입니다. 팔러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S에 있고 다양한 A가 있는데 그 각각 LA에 내가 그 액션 A를 취할 확률을 디파인한 게 팔러시죠. 그냥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하는 게 1, 나머지는 0. 이겠죠. 제너럴하게. 예를 들어서 S가 있고 뭐 이렇게 A1, A2, A3 세 개가 있다고 치죠. 그럼 그냥 옵티멀 팔러시가 얘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그냥 0.7, 0.2, 0.1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팔러시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잘 보면 여기에서 요거를 택하고 그 다음은 주어진 팔러시 파일을 따르고 근데 그게 요걸 택할 확률이 0.7%죠.
그럼 여기서 요 액션을 따르고 그 다음 팔러스를 흘러가면 되는데 요건 0.2%. 지금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거 관계에 대한 이퀘이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뭐였냐면 요 그림을 설명할게요. 내가 그 계산하고 싶은 거는 S가 있으면은 state value function 계산 define 되죠? 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로 왔다는 것은 얘는 Q, pi, S, A죠. 그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define 되는 거는 여기는 state도 있고 action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쭉, 여기서 쭉 미래로 가는 것까지 계산하는 게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로 가서 쭈르르 흐르는 거, 여기서 쭈르르 흐르는 거, 쭈르르 흐르는 건데 요 확률들은 팔러스에 있는 거 그대로 따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지금 이건 이제 도식적인 건데 요게 10, 여기에 해당하는 게 5, 8인 거고 요거는 팔러시가 액션을 취할 게 0.2, 0.3, 0.5. 그래서 쭉쭉쭉 요 공식을 쓰면은 이게 7.5가 돼야죠. 이게 7.5라는 겁니다. 요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 포인트를.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state value function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state value function을. state value function이라는 것은 팔러스 파이를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내가 지금 state가 있는데 그냥 팔러스를 따라서 액션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액션을 취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표현을 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메이션을 한 거고 그 액션을 취할 때마다 요 S가 있고 액션 A를 취하면 우리가 또 알고 이렇게 디파인 한 게 계산은 안 했지만 디파인을 한 게 액션 밸류 펑션이 있잖아요.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디파인은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액션을 디터미니스틱 하나로만 했다면 그냥 여기서 1이 여기 1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A만 픽하면 됩니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률로 디파인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요거랑 요거랑 위치를 바꾼 관계를 또 찾아봐야겠죠? 그럼 또 바꿔볼게요. 이제 요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뭐냐 하면 여기는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이거의 관계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제는 주인공이 얘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vs 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A는 팔러스랑 상관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A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 팔러스를 따릅니다. 맞죠? 데피니션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S에 있으니까 리워드 받고 액션 A를 선택했으니까 A를 선택하면서 생기는 그 P 이게 있죠, 이거. S와 A에서 S'로 가는 이 확률들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할 거예요.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오는 순간 얘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계산됐다고 치죠.
쭉 살아갈 거야, 이제. 팔러시 파이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쭉 다 하고 한 스텝 갔으니까 감마가 있고. 지금 주인공을 여기 저기는 밸류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액션 밸류 펑션으로 생각해서 이제 쭉쭉쭉쭉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여기 적어두십시오. 이거는 P 이거에서 온 거예요. 이거 제가 노테이션을 좀 섞어서 썼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했어요. 같은 거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얘한테서 온 거고. 한 스텝 갔으니까 트랜지션 여기는 지금 트랜지션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트랜지션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 있고 액션을 선택한 거예요. 아직 가진 않았어요. 여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가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은 스테이트와 A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P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갈 테니까. 근데 여기는 트랜지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액션 밸류 펑션인데 S와 S에, 내가 지금 S에 있고 S와 있고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 P가 결정이 되니까 쭉쭉쭉 P에 따라서 내가 트랜지션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스테이트에 들어가겠죠. 스테이트에 들어갔으니까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미래를 파이에 따라서 살아가겠죠. 각각. 그 얘기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S하고 A가 주어지면 P는 다 디파인이 다 사전에 다 되어 있어야겠죠. 예. 저 P 값이 아까 저기 로봇으로 이야기한다면 밑으로가 했을 때 옆으로 갈 확률이 10% 밑으로 가는 80%. 맞습니다. 이제 로봇을 밑으로 가라고 하는 건 액션인 거고 이렇게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P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걸 V 그냥 Q라고 얘기를 할게요. V를 계산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Q를 다 알고 있으면 V를 계산할 수 있죠. 요 식만 보면 또 요 식만 보면 V를 다 계산할 수 하면 알면 Q를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약간 또 뭐가 또 느낌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Q를 알면 V를 알고 V를 알면 Q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Q를 알면 V를 알고 V를 알면 Q를 아는데 지금 실제로 계산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한 놈을 잡아서 시작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다시 지금 뭐 요식하고
요식, 다시. 요식이랑, 요식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훌리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 쓰면 돼요.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는 요거라고 했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그냥 막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은 뭐, Q에서 V 구하고 V에서 Q 구했으니까 여기 걸 집어넣으면은,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V인데 V, V를 계산하고 있어 V가 들어가요. 그럼 끝났죠? 이제 V 계산하려면? V를 계산하는데 V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랜덤하게 놓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V가 찾아갑니다. 키도 마찬가지고. 요, 뭐,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건 나왔었고, 요것도 나왔었고, 근데 요 Q를 요걸로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V를 계산해서 V가 들어간다. 이건 익숙한 거죠, 우리가. 또 반대가지로 Q를 계산하려는, 요게 위에 있었던 거고, 요거는 또 요 밑에 아까 있었던 거예요. 근데 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는데 딴 건 볼 거 없고 Q를 계산하는데 Q가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계산된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됐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람도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고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푸는데 딱 보면 이 위에 거는 필요 없고 실제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어떻게 계산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V가 들어가면 V가 들어가니까 V에 랜덤하게 놓고 쭈르륵 돌리면 지금 보면 P 다 주어 있어야 되고 감마하고 R 다 주어 있어야 되잖아요.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요. 자, 오케이. 뭘 바꿔가면서요? 네. 아, A를 잠시만요. 이 경우에는 A가 지금 팔러시를 따르는 거 아닌가요? 네, 따를 때 요 P는 이제 그때마다 딱딱 갖고 와야겠죠. 갖고 와서 계산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value 펑션이 있었고 MDP에서 state value 펑션과 action value 펑션이 있었는데 그걸 계산할 수는 있다. 까지 했어요. 계산할 수 있다. 까지 했습니다. 계산할 수 있다. 까지 했어요. state value 펑션은 state에 정의되는 어떤 숫자인 거고 state action value는 각 state 플러스 이 state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마다 다 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state가 있고 이 state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마다 다 값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다는 지금 V가 있고 Q가 있었잖아요. V라는 거는 만약에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 있으면 그때마다 뭔가 스테이트마다 값이 계산되는 거고 뭐 계산을 뭐 저렇게 하면 된다 치고 Q는 SA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1, S2 이렇게 있고 A1, A2 이렇게 쭉 있고 여기 값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맞죠? 스테이트가 있고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가 이렇게 쭉 있는 그때마다 뭔가 값들이 다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V도 예를 들어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에 대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답을 안 한 게 뭐냐 하면, 각각 데이트에서 액션들을 취하는데 옵티멀한 액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 이 테이블을 이걸 쓰던 뭐 어떻게 해서 계산했다고 쳐요. 그럼 숫자가 쭉 있겠죠. 쭉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질문. 스테이트마다 예를 들어서 A가 내가 S1에 있는데 A 액션을 취해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건 액션 밸류 펑션인 거죠. 그럼 숫자들이 쭉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리워드니까 그냥 플러스가 큰 게 좋은 거라고 치죠. 나는 평생 살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니까 리워드를 받고 싶은 거. 그러면 S에서는 이거 중에 제일 큰 거, S2에서는 이거 중에 제일 큰 거 그렇게 고르면 그게 옵티멀한 팔레스일까요? 아닐까요? 취지는 아시겠죠? 지금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계산 아직 하진 실제로 뭐 실습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로 보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Q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 숫자가 예를 들면 뭐 10, 20, 뭐 0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행렬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옵티멀한 팔러시를 픽하는 거니까 S1, S2, S3에서 이거 중에 제일 큰 거, 이거 중에 제일 큰 거 이걸 그렇게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가 제 질문이에요. 그거를 10분 동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옵티멀한 액션을 팔러시를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